안녕하세요, 여러분. 니트TV입니다. 자, 오늘은 새콤달콤한 키위를 떠볼 거고요. 얘는 골드키위, 그린키위. 얘가 키위비리처럼 색깔을 좀 진하게 이렇게 떠었어요. 자, 일단 세 종류로 제가 샘플을 떠봤는데, 오늘은 제일 잘 보이게 이거 중간 그린키위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C 부분에 수 놓는 것까지 해볼 거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허니버블 키위 수세미 재료 소개입니다. 자, 저희 니트TV 니트에는 허니버블 실이 있고요. 여기 수세미 실. 자, 보신 바와 같이 90g입니다. 자, 볼도 크고 안에 내용물도 꽉차 있는 90g이고요. 권장바늘은 5, 6호 되어 있고요. 자, 오늘 3번으로 첫 단을 뜰 거고, 그리고 31번 칼라로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을 뜰 거고요. 네 번째 단은 38번 칼라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돗바늘, 가위, 표시핀 색깔이 다른 거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권장바늘은 6호입니다. 자, 저희 허니버블실은 한 겹으로 뜨실 때는 5호 바늘 쓰시고 두겹할 때는 6호나 7호인데 저는 오늘 6호 바늘 3.5mm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에서 한겹 뽑았고, 밖에서 다시 한겹 해서, 이렇게 두겹 사용을 할 거예요. 두 겹으로 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뜹니다. 자, 띠지를 벗기면 실이 이렇게 커져요. 이게 띠지로 이렇게 꽉 묶어졌던 걸두겹 사용을 해야 되니까, 밖에 한 겹을 이렇게 빼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띠지를 벗겼더니 더 풍성한 버블실이 되었고요.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한겹한겹 뽑아서 뜰 겁니다. 자, 두겹 준비되셨나요? 자, 고리 내어서 바늘은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준비코 갖고 오시고, 여기서 사슬을 6코를 떠주세요. 하나. 첫코 표시. 둘, 셋, 넷, 다섯, 6코. 자, 첫 사슬을 6코를 떴고요. 두 번째. 첫 단을 뜰 건데, 지금 마지막 코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오른쪽 가닥에 표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첫 단을 뜰 건데, 저희가 한길긴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기둥코 세 코를 올립니다. 하나, 둘, 세 코. 자, 사슬 세 코를 뜨시면 얘는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거든요. 그래서 첫코 표시를 다시 해주셔야 돼요. 자, 첫코 표시. 첫 단의 첫 코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코늘림을 할 거예요. 바늘에 감아서 같은 코에 여기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뜨세요. 자, 이렇게 코를 늘려주시고,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네 코를 뜹니다. 그 다음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두 번째 코. 그 다음 코에 세 번째 코. 그리고 네 번째 코를 뜨고 나면, 처음에 저희가 표시한 곳이 나와요. 첫 코. 그럼 여기에 한길긴뜨기 7코를 떠서 늘림을 해주세요. 7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자, 한 코에 일곱 코 늘림을 떴어요. 일곱 코로 늘려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 지금 표시한 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네 코를 떠주세요. 표시한 다음 코부터 하나씩, 하나, 둘, 셋, 네 코. 자, 네코 뜨고 나면, 여기, 사슬코 마지막 코 표시한 곳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네 코를 뜰 거예요. 하늘에 감아서, 하나, 둘, 셋, 네 코. 자, 네코 했죠? 그러면 요거 마지막 코를, 마지막 코 표시한 핀을 빼서 올려서 마지막 표시를 해주시고, 지금 기둥코 세코 올라간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기둥코 세 코까지 올라간 게세 코고, 여기 네 코를 떴기 때문에 양 옆에 일곱 코고요. 네 코, 네 코. 일곱 코, 일곱 코, 열네 코, 네 코, 네 코에서 22 코를 뜬 상태고, 여기서 첫단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는 사슬코 한번 하셔서 실 자르기를 합니다. 자, 실 자를 때는 제가 수세미실 이용해서 뭘뜰때 무조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싹둑 자르지 마시고, 가위를 벌리신 상태에서 칼질하듯이 이렇게 베어주세요. 근데 좀잘 드는 걸로 하셔야죠.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싹둑 자르면 얘 털이 잘리는 거기 때문에 우수수 떨어져서 불량이다 어쩌다 말씀들 하시는데, 이렇게 자르면 가루도 날리지 않고 좋습니다. 청소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첫코 표시, 마지막 표시 있고, 여기 사슬코에 첫코핀 빼시고요. 그리고 실 정리를 바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첫단 3번 색깔로 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은 저희가 31번 그린 칼라, 그린 키위라 그린 칼라. 아까 이거. 맞네요. 자, 31번 안에서 밖에서 한겹한겹 뽑아서 두겹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실을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첫코 표시한 곳 있죠? 거기다 바늘을 찔러서 준비하세요. 바늘 찔러주시고, 준비한 두 번째 31번 칼날을 땡겨 오세요. 자, 그럼 얘는 사슬코 하나가 아니고 준비코예요. 여기서 사슬코 세 코를 뜹니다. 하나, 둘, 세 코. 자, 세 코, 첫코 표시하세요. 자, 첫코 표시하시고, 지금 바늘 끌어온, 실 끌어온 그 코에다가 한 코를 더 떠서 코 늘림을 합니다. 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뜨고, 이렇게 두 코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코. 다음 코도 두코 뜹니다. 코 늘림. 늘림. 다음 코도 코 늘림.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기둥코에서 코 놀림 한 것까지 이렇게 여섯 코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네 코를 뜹니다. 자, 네코 뜨시면 첫 단에 일곱 코뜬 곳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일곱 번을 코늘림을 해줘서 열네 코를 뜹니다. 한길긴뜨기 코늘림 두 코, 두 코. 코늘림 일곱 번입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늘림. 이렇게 일곱 번 해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네 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네 코. 자, 그리고, 첫 단에 네코 떠서 늘림한 곳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부터 코늘림을 또 해주면 돼요. 네 번. 코늘림 네 번. 한 번. 한 코에 두 코씩. 두 번. 세 번. 자, 마지막 코에 코늘림 네 번. 자, 네번 됐으면 마지막 코 표시 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세 번째 단도 한길긴뜨기를 뜰 거니까 기둥코 세 코를 올리시고요. 첫 코를 표시를 올려서 달아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코에 코늘림을 합니다. 한번더 떠주세요. 코늘림. 똑같이 한코 뜨시고 코늘림 다시 한코 뜨시고 코늘림 자, 한코 뜨고 코늘림을 세 세트 하나 둘세 세트 하고 나면 여기 네코 뜨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한 코에 하나씩 네 코를 뜹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 턴 돌아가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뜨고 코늘림, 한길긴뜨기 뜨고 코늘림, 한길긴뜨기 한코 뜨고 코늘림. 그거를 일곱 세트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와 늘림하는 거를 세트로 생각하시고 일곱 세트를 합니다. 자, 일곱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다시 쉬어봐야겠다. 아, 여기서부터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트 됐고요. 한길긴뜨기. 네코 뜨시고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코 늘림
자, 세트를 네 세트입니다. 한길갠티기 하나와 코늘님 하나가 세트 네 세트입니다. 자, 마지막 코에 늘림. 1번 코에 빼뜨기. 자, 요렇게 세 번째 단 떠졌고요. 사슬 한 코 떠서 다시 실자르기 합니다. 벌려서 싹둑. 자, 요렇게 세 번째 단 됐고, 네 번째 단은 38번 칼라입니다. 안에서 밖에서 두 겹. 일단 잡고요. 자, 네 번째 단은 38번 칼라 잡으시고, 두 겹으로 잡으시고, 자, 첫 코에 바늘 찔러서 실을 준비코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은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짧은뜨기 뜰 거니까 일단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첫 코 거기다가 짧은뜨기 한 코를 뜹니다. 자, 첫 코를 떴어요. 자, 표시피 자, 짧은뜨기는 어떻게 뜰 거냐면, 짧은뜨기 그냥 한 코 한 코 뜨고 코늘림을 할 거야. 한 코 한 코 코늘림. 한 코 한 코 코늘림. 그거를 세 세트. 일단 세 세트. 처음에 한 코. 그 다음 코도 한 코. 실이 끌려왔나 봐요. 한 코 한 코. 세 번째 코에 코늘림. 한 코, 한 코, 코늘림. 한 코, 한 코, 코늘림. 자, 이렇게 세 세트 됐고, 여기 또 네 코 뜨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 한 코, 한 코 늘리는 것까지이니까 여섯 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일단 네 코를 뜨고, 한 코 한 코 코늘림을 해주세요. 그거를 일곱 세트. 한 코 한 코 코늘림. 한 코 한 코 코늘림. 한 코, 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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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늘림. 한 코 한 코 코늘림 일곱 세트예요. 자, 일곱 세트 하시고 나서 짧은뜨기 일단 또 네 코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 코 한 코 코늘림 네 세트. 하나, 하나. 코늘림 하나 하나 코늘림 하나 하나 코늘림
하나. 자, 마지막 코가 코늘림이니까 코수는 딱 맞았습니다. 해주시고 1번 코에 빼뜨기를 하고요. 사슬 한 곳 떠서 실 자르기. 자, 뒤편에 실 감추시고요. 자, 네 단을 떴고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벌써 수세미 하나가 끝났고, 뜨는 거는 끝났고, 이제 수 넣는 거. 수 넣는 것도 별거 없어요. 자, 여기 실끝 처리를 안 했네요. 자, 이렇게 그린 키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수 넣는 거 남았는데, 수 넣는 거는 저희가 여기 껍데기 색깔하고 똑같이 원래 블랙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실 추가가 되니까 일단 수세미 역할을 할 수 있는 38번 칼날을 잡았고요. 제가 견고하게는 안 하고 그냥 어설프게. 자, 끝 처리는 이렇게 넣어서, 너무 깊숙이 찌르시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우에만 뜨듯이 했고요. 뒤에 바늘이 안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매듭을 지지 않을 거니까 이 정도로만 해서 두 번째 단 넘어가시고, 얘는 별다른 기교가 없이 이 지금 결대로 이 결대로 수놓기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일정한 크기로 하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길게 짧게 하셔도 돼요. 아주 길게 또 하나 하셔도 되고, 뭐 짧게 하셔도 되고, 그래야 좀 재밌거든요. 울퉁불퉁하게. 자, 요렇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찌를 때는 요 결 찾아서 요렇게 찌르시고 그 다음으로 나오시면 되세요. 요 결대로, 요렇게 결대로. 어머머, 좀 짧네요. 제가 좀 여유 있게 했나 봐요. 안 땡기고. 헐. 여러분들은 50cm 남기세요. 자, 수놓기는 키위 가로 길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 남기셔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세로 길이네요. 세로. 그쵸? 세로 길이에 여섯 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 여섯 배 하시고, 일단, 이렇게 깨주시고, 그리고 매듭을 짓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첫 단에 중간쯤에 바늘 찔러서 이렇게 바늘을 뜸 뜨듯이 이렇게 꽂아주시고, 뒤에 바늘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바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찔렀지만 안 보이게 꽂아주시고 실을 당겨 옵니다. 확 당기지 마시고, 매듭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자,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단하고 두 번째 단 경계선에 이렇게 넘어갈 건데,
넘어갈 때는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얘가 지금 가는 결대로 이렇게 해서 다음 코에. 다음 코에. 그리고 길이는 길게 짧게 들쑥날쑥해야 예뻐요. 고르게 가지 않도록 들쑥날쑥 길게 짧게. 다시 꽂는 곳은 이 결대로 가시고 다음 코로 나오시고 여긴 너무 짧다. 길게 이번에는 길게 다시 부분은 이렇게 들쑥날쑥해야 이쁩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도 표시 안 나게 그냥 이렇게 감추시면 되세요. 매듭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얘도 깊이 찌르면 일로 바늘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바늘이 보여서 지나가면 실도 보이겠죠. 이렇게 지나가고 바늘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간 다음에 실 자르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린키위가 끝났어요. 이렇게 술을 놓으니까 확실히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이손 놓는 거는 진짜 이렇게 들쑥날쑥해야 예쁩니다. 스티커를 하나 빌려서. 지풀이네요. 그쵸? 자,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스티커를 붙여봤는데, 자, 이렇게 키베리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 떠서 여러분들도 많은 곳에 선물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너무 쉽게 끝났고,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뜨실 수 있으세요. 자, 니트티비와 예쁜 뜨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구독, 좋아요.